아름다운 벚꽃은 지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연녹색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나절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희망과 힘이 솟아나는 토크,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토크를 지향하는 본격 심리 버라이어티 토크쇼 냅둬요 9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썰렁하군요. 자,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한 번씩 부탁드릴까요? 자, 우리 올리브님부터. 부모교육 전문가이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함세의 대표 장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게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가 청유 김주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페이스가 계속 네. 들어오니까 너무 아, 좋네요. 제가 뉴페이스를 참 아, 좋아하거든요. 뉴페이스. 좋습니다. 자, 가볍게 혹은 심도 있는 질문도 사정없이 던지면서 러블리한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감정 키워드는 희망을 느끼는 기대되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미디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자, 제가 미디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일을 줄 알았다.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자, 이런 묘비명에서도 느껴지듯이 희망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희망명언 하나씩 소개해 줄수 있나요? 우리 올리브님 한번. 저는 뭐 희망 네네. 명언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신화에 그리스 신화. 네. 그 제우스 신이 최초의 네네. 네. 사람 네, 여자 최초의 사람. 사람을 만들었죠. 여자 사람을 헤파이토스라고 아, 대장장이한테 부탁을 해서 여자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판도라입니다. 네, 판도라. 판도라. 판도라의 그래 상자. 판도라가 아, 눈부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오작동이. 판도라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판도라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쳤잖아요. 부름쳤죠. 아주 고약 일이죠. 제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불을 훔쳐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 사람을 이제 벌을 벌을 하려고 준다. 판도라를 만들었고 그 프로메테우스의 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선물로 항아리를 하나 항아리. 주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판도라의 판도라의 상자 상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데 그 상자겠죠. 항아리를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주면서 열어보지 말라 이건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면서 열어보지 말라 이거 열어보라는 암시를 그렇죠. 팍팍 준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그 암시에 걸려서 판도라는 그 열기 뚜껑을 시작. 열죠 열어서 열자마자 거기에는 온갖 질투 그렇죠. 뭐 질병 뭐안 좋은 죽음 그런 것들. 것들이 확 뛰쳐나오고 놀래서 얼른 뚜껑을 닫았는데 거기서 미쳐나오지 못한 게 바로 그렇죠. 희망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희망의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데 차라리 희망도 놔버리지. 놔버렸으면 희망이 생계에서 둥둥둥둥둥 떠다닐 텐데.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이러지 저러지 하면서 계속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그 판도라 상자에 갇힌 희망, 희망. 저는 명언보다는 네. 그 희망이라는 거를 떠오르면 항상 그 판도라 상자가 자동으로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유 김주윤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헬무트 콜이라는 분이 네.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 하나 웃음거리가 되어 국민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보가 되겠다. 네. 지금 바보 같습니다. 너무 반반도 안 되는데. 이게 그 인성의 유머가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머라는 거는 정말 남을 웃겨야 되고 그 사이에서 꼭 바보처럼 웃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웃음거리가 돼야 되는데 자신을 낮추면서 웃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즐겁고 또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낮춘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웃음을 주면서 그런 것을 받으면서 또 희망을 많이 갖는 것 같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머가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그 토크를 그 우리 스타님이 이 희망에 관해서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노래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제가 급 섭외를 한 바람에 지금 뭐 우리 여기 청유 이 작가님이 엄청난 지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 화면에 잘 보이죠? 저 밑에 보면 뭔가 잔뜩 써가지고 네, 엄청 긴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헬무트 콜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그 마인드가 네. 개그맨 마인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개그맨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는 개그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방을 비하하는 개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자는 박수를 받고 네. 후자는 좀 욕을 먹죠. 예, 욕을 먹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좀 개그맨하고 마인드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렇군요. 근데요, 네. 제가 아까 네. 저거 얘기했잖아요. 네,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 네. 예, 질문을 하나 두 분한테 네, 드릴게요. 만약에 이 판도라 상자 이런 상자를 받았어. 네. 꼭 판도라 상자가 아니더라도 네, 네. 예. 이 뚜껑을 절대 열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두 네. 분은 어떠세요? 열 것 같으세요? 연다? 아니면은 도저히 못 참겠다. 연다.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안 연다. 네.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열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하지 말라면 뭔가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서 모범생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작가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이 나오지 않는데 뭐 전설우연 같은 분 보면 뭐 뒤를 돌아보시면 아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 보면 근데 꼭 뒤를 돌아봐서 돌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싶어서 남자는 과감히 목사님 저는 반드시 열어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 위에 하지 말라는 거를 더 하고 싶은 심리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해봤는데 왜 할까 생각해봤을 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명이 딱 그 한정이 돼 있잖아요. 언젠가 죽죠. 반드시 누구나 그렇죠?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인생 어차피 죽는 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사나 열어봐야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예 저는 열어볼 것 같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렇죠 네네 근데 왜 질문을 왜 하신 건지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니 판도라가 네.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 시키는, 예, 그렇죠. 세상의 질병과 질투와 그렇죠. 시기심과 그렇죠. 악함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판도라가 그래서 토크의 끝에 제가 악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악해요 자 그러면 근데 다 좋은데 왜 계속 저한테 질문 안 하시는지 오늘 또 아니 명언을 아까 열면서 네. 바로 했잖아요 우울증을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걸 하셨잖아요 아깝네요 자, 사실 이렇게 네. 책을 하나 또 하나 준비했어요 뭐 제가 이제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한 번씩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코엘로의 연금술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책을 쓰게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여러분 혹시 그 책에 관심 있으시면은 아니 글쓰기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뭐 다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네, 워낙 유명하죠. 제목만 알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제목만 아는군요 그래서 이 책을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희망이 뭘까 이렇게 사실 제가 엊그제 우리 초등학교 꼬맹이들 수업을 할 때 그 희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핫토크 하듯이 그 희망에 대해서 했는데 그 아이들이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했죠. 이렇게 사막이 쫙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막을 걷다 보니까 뭐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해서 결국은 말라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사람 또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지금 에너지가 뭐 1부터 10까지라면은 지금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조금 조합까지만 가면 이제 죽을 판인데 그 즈음에 생수병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생수병에 물이 꽉찬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 좀 약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일까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희망이 아닐까. 그게 뭐 나한테 정말 생명을 지켜주든지 아니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시작하는 고즘이 이제 희망을 느끼는 즘이 아닐까 해서 그런 걸 느껴보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토크의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기 우리 휴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으신 관계로 중간에 아마 합류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그 희망을 한번 착 느꼈다는 그런 저기 경험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한 분씩 우리 어느 분부터 이번에 우리 김준 작가님부터 한번 아 먼저 시키지 말라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막 시키네요. 자, 빨리 찾으세요. 몇 네, 번째 줄인지 몇 찾고 번째인지 있습니다. 찾아보고. 네. 저는 이제 언젠가 제가 전시관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전시를 했는데, 그날 이제 제가 당번이라서 전시관에 바로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젊은 아기 엄마인데, 그 엄마가 이제 제 그림을 보고 햇살이 들어오는 나뭇잎에 햇살이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아, 밑에서 올려다본 걸 그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쳐다보고 있길래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그림을 살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냥 오세요, 편하게. 네.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 방에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딸 방에 그 그림을 걸어놓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는데 이분이 준비된 건 얼마인데 저는 이 그림을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금액이 아니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갖고 싶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딸 방에 이걸 꼭 걸어놓고 싶은데 그럼 아이가 너무 밝고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걸어놓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 가격에는 혹시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분하고 얘기를 할때 이미 그게 얼마이든 간에 이건 이분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그 순간에 정했고 그래서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걸 딸 방에 걸어준다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가 다 끝나고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햇살이 들어오거나 햇살이 들어와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거나 이런 그림 되게 좋아하고 주로 나무를 그리지만 그런데 그분 어떤 사람한테는 나의 그림이 이렇게 그분이 이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수 없지만 그 초등학생 딸의 방에 걸어놓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전했을 때 그냥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렇게 나의 그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좀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런 거를 내가 그리고 있구나. 그랬을 때그 마음이 되게 들었을 때 되게 흐뭇했고 또 좋았죠. 너무 근데 너무나 인간적인 예 작가시네요. 맞아요. 그렇게 그런 면이 있어야지 또그 작품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또 있으니까. 자, 우리 그 토크 나누는 사이에 그와 빨간 같은 옷을 입으신 짜잔. 분이 짜잔. 예.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네. 저인가요? 퍼퓸 디자이너 네, 손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늦었는지. 고생들 많으셨네. 왜 늦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엄청 바쁜 하루였어요. 아, 네. 봄과 여름 사이에 일을 오가는 요 계절이 저한테는 엄청 아, 바쁘거든요. 그래서 바쁘셨어요. 오늘 엄청 바빴어요. 네. 아우, 붉은색 자켓이 너무 잘 오늘 어울리시네요. 오늘. 자, 그럼 토크 계속 감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얘기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각자 그 행복한 느낌을 느꼈던 순간. 네, 그거 지금 얘기하고 희망을 있습니다. 느꼈던 아, 순간. 희망을, 아, 죄송합니다. 희망을 느꼈던 순간을 지금 얘기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분이 한번 또.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많은 분들이,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막 근무기 운동을 해서 그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거를. 저도 우리 애들 돌반지 다 아, 내놨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아, 지금 조금 본전 생각 네, 나는데, 후회하시고 예. 계시군요. 그때는 한 돌에 6만 원할때 내놨는데, 지금은 뭐 지금 엄청 몇십만 원 많죠. 맞아요. 하니까. 예, 저도 다 내놨는데, 뭐, 근무기 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태안반도에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또 우리들 집에서 걸레 가지고 가가지고, 또 바위 닦고 그래가지고, 또그 세계적으로 또한번 주목을 맞아요. 끌었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처음에 대구에서 대구. 그렇게, 예, 사람들이 환자, 저기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고 전부 대구로 내려가서 정말 했을 때도, 아, 진짜, 그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것들에서 어떤 희망을,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는 희망이 더 값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그럴 때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맨날 싸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짓을 많이 하죠. 많이 싸우는데도, 그러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언제 그랬다듯이 또 똘똘 뭉치는 게 우리나라 국민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항상 보면은, 아, 그래도 아직 괜찮아, 살만해 하는 그런 생각을 참 그렇죠. 많이 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희망이 있어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좀 희망을 좀 느낍니다. 우리 장현숙 선생님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일단 뭐 이런 어떤 메시지, 그 감정적인 키워드로 좀 경험을 말씀하실 때마다 개인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약간 범국민적인 전체성에 대해서 엄청 어떤 의미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 듣는 느낌은 뭐냐면은 뭔가 우리 국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잠재성에 대해서 뭔가 그렇죠. 희망을 조금 갖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슈님은 어떠세요? 저는 희망, 그러면, 최근에 느낀 거는, 저는 생명에 대한 걸 생명, 보면, 네. 예. 아까 전에, 보니까, 꽃, 새싹, 이런, 그런 것들 보면, 희망, 희망적인 예. 느낌이 나죠. 그리고, 최근엔, 아가들 태어나는 거 네.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생명 태어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탄생, 새싹,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희망을 느끼거든요. 뭐 되게 뉴스 보면은요, 좋지 않은 소식들, 이런 거 보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TV 거의 안 키는 TV 아예 안 편이거든요. 보셔요? 예, 네, 거의 안 키고, 네.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저희 나라 국민들의 그, 합쳐지는 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희망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런 거에 솔선수범 받는 사람이라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힘들어서 저는 그게 별로, 아, 희망이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 희망이지만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서 별로였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부끄럽네요. 제가 좀 부끄러운데, 그런 거 보면서 또 희망, 그런 거는 제가 부끄럽지만 아이들 보면서 희망.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한 10년 동안 생활을 해봤잖아요.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면서. 또 그런 아이들 보면서 또 그런 걸 보면서 희망 갖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또 새싹, 생명,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예, 안 태어나는데, 최근에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아침에 낳는데요, 저녁에. 선생님, 저
아가 났어요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딴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도 네. 그 사진을 이렇게 딱 보내주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아 희망적이다. 그리고 저희 이제 봄철이라 농사 짓는데 이제 바쁘잖아요. 바쁜데 이제 요즘 씨앗들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씨앗이라는 게 지구가 멸망하는 막 그런 영화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씨앗이 어느 곳에 가서도 이렇게 싹을 틔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 여기서 보면서 왠지 저는 그런 것들을 그렇구나. 보면서 이렇게 너무 씨앗 얘기하니까 제가 희망이 네, 생기는 얼마 전에 네. 어느 분이 텔레비전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네. 딱두 나라가 모든 종류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지하 몇십 미터 네. 밑에 보관하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딱두 나라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오,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그게 참 좋은 일을 참, 한다. 그게 왜 보관하는 거죠? 그거는 향후 예. 이 저기 인류가 멸망을 했을 맞아요. 때나 아무튼 이거를 씨앗이 될 살리기 수 위해서 있도록, 이 그야말로. 식물이 뭐더 이상 번식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꺼내서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씨앗들 보면서 희망이라는 거 되게 많이 느끼고 최근에 그런 걸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공담론 모임에서도 그 씨앗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또 작품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묵사님은 네. 희망을 그러니까 아, 느꼈던 나안 물어본 줄 깜짝 놀랐지. 진짜. 아, 오늘 정말. 또 좋은 걸 얘기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토크에 격이 떨어질 어떻게 뻔했어요 지금. 아, 어떻게 안 깜짝 놀랐네. 물어보세요? 저는 반대로 그 미술관에 보면 왜 담벼락에 담쟁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을 지나면 아주 수상하잖아요. 그쵸? 아주 그 메마른 느낌. 벽에 딱 달라붙은 맞아 그런 맞아 것들이 뭐 사실 저게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메마른데 지금 이 시절에 이제 가보면 다 언제 있다 그랬냐는 듯이 그죠? 완전 초록으로 맞아 생명을 맞아 그냥 맞아 뿜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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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볼때그 저한테 이제 투사를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계속 틀어박혀가지고 뭐 글도 쓴답시고 하고 수업 준비도 하고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될 거다 아니면 또 틀림없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거를 하면서 계속 해나가고 최근에 그 강의도 몇 개씩 이제 오픈이 되면서 그 담쟁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릇파릇한 그 생명력이 맞아요. 내 속에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유유 이렇게 저도 최근에 담쟁이를 항상 보면서 이제 항상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담쟁이 모습이. 근데 이제 그게 생명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봤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담쟁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저도 또 잊어버릴 뻔한 얘기인데, 담쟁이를 보니까 사실 저건 어떻게 해서 겨울엔 분명히 말라 있었는데 또 봄되니까 저렇게 파래졌지 그러면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밑에서 뿌리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더 이상한 건 중간에 이렇게 뿌리도 없고 끊어져 있는 데서도 파랗게 돼 있더라고요, 싹이. 그래서 색깔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도대체 뿌리가 이렇게 중간에 끊겨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있는지. 근데 그 콘크리트니까 그게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위톱을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민들레나 이런 들풀들 보면 아스팔트를 이렇게 가르고 맞아. 뚫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구를 사람도 생명을 태어나게 탄생시키잖아요. 아, 반복하는구나. 모든 것들이 생명력을 가진 모든 것들이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희망이 있구나. 똑같잖아요. 모양만 다를 뿐이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희망적이다 지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우리 그 어린 학생들한테도 한번 해봤어요. 희망을 느끼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소스가 뭐냐? 애들한테 소스라고 말은 안 했지만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땡땡땡 이렇게 세 글자.
자, 여기서 긴급 퀴즈입니다. 땡땡땡. 선물 있나요? 선물 있습니다. 선물. 네, 선물 좋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자, 희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를 땡땡땡으로 딱 규정 짓는다면 땡땡. 네. 판도라의 상자. 아, 판도라의 상자.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애들은 판도라 상자를 몰라요. 무슨 상자인지 몰라요. 판도라의 상자. 네네. 네, 또 우리 청유님. 내 마음. 이라고 아, 내 마음. 네, 아, 아닙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요. 또. 어, 수준이 높아요? 네. 자, 당초 생각했던 거. 핸드폰. 핸드폰. 네, 아닙니다. 제가 그 수업한 학생은 수업한 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한 팀.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초등학생. 네. 아. 6학년 이렇게 애기들을 지금 우리 미술 심리 에세이 책 쓰기 반이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세 글자 가능성. 엄청나죠? 우리가 애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애들이 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멋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와, 희망인데요, 진짜. 그죠? 제가 잘 가르친 건가요, 여러분들? 고질병이 또 나오네. 아유, 진짜. 제가 잘 가르친 걸로. 예, 네,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놨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자. 공부 잘하는 팀만 모아놓으셔도 아니,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애들이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편견이네요. 네, 아까 그 담쟁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업 제가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십시오. 자, 영혼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애들은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우님은 그 요인이 딱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느끼나 우리 얘기했던 거 속에서 포함된 거 얘기하셨대요. 질문 다시 해주세요. 아, 네. 네, 좀 느껴보시고 정신. 자, 올리브님부터 먼저 희망을 딱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뭘까? 또 가능성이라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해도 됩니다. 난 초등학교 2학년이 된다는 사실. 희망을 느끼는 요인. 네. 그거는. 아, 진짜 가능성이네. 가능성이죠. 예, 올라오고, 예, 저도 진짜 동감. 예, 예, 저는 거기다 좀 더 덧붙인다면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은 가능성 이렇게 좀. 아주 작은. 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커도 되지만 아주 사소한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 충유 화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수준이 좀 높으니까. 네. 저도 가능성으로. 수준이 높아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 3학년까지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슈님 이제 내용 정리되셨죠? 저도 수준이 너무 올라가요. 하지 말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게스트인 우리 청유 작가님이 사실 이제 그림을 오랫동안 17년 했죠? 네. 17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그냥 심리 상담이 아니라 미술 심리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가지고 뭐 칼럼도 써주기도 하고 우리 뭐 청유 작가님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 작가님들 칼럼도 써주고 뭐 여러가지도 하지만 그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그림 그리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남자 화가일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작가 활동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질문을 조금 집중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청유 작가님은 어떤 작품을 주로 하시는지 소개를 좀 잠깐 해 주실까요? 네, 저는 조립화면인데 네. 이제 유화 네. 유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거의 일단, 90% 이상이. 네, 저 장면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기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시했던 작년 5월에 전시했는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했었거든요. 그때 그 ACAF인가요? 네네. 네네. 그래서 네. 자작나무를 네. 주로 그려서 전시를 했죠. 네네. 그리고 네, 주요 작품은 이제 저거죠. 세 개. 아, 자작나무네요. 네. 이거는 자. 이제 제목이 클로즈 릴레이션십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유화 작업인데 세 개거든요. 작품이 세 개인데 유화를 하면서 이제 저 작품은 이제 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거든요. 아까 그 전시한 작품 중에서. 근데 이제 많이 오랜 시간을 들였고
또 이제 유아다 보니까 좀 결을 하나하나 그 남은 껍질을 입힐 때마다 마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르면 그쵸. 예를 들어서 재료 중에 아크릴이다. 그러면 아크릴은 사실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작업을 할수 있는데 그쵸. 저번에 이제 그렇지 않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일단 그 예, 작업 과정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고담. 네네. 네, 이제 이게 캔버스가 주로 아사천이거든요. 그래서 아사천에 이제 백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사천이 약간 결이 있잖아요, 천 그쵸. 결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로 화이트로 백작업을 하는데 뭐한 2, 30번을 계속 덧칠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면이 될 때까지. 왜냐면 저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저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2, 30번을 꼭 하진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캔버스 천에다가 그냥 이렇게 유화로 하는 경우도 고담 붓으로 네네. 저렇게 이제 말리는 거죠. 말리는. 네, 붙이라고. 네, 계속 말려서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형태를 잡아서 약간의 색감을 이제 크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섬세하게 작업이 들어가요. 이제 아까 저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있죠. 그럼 저거 다 아크릴 물감으로만 유화. 유화로만. 오일 페인팅. 네. 그래서 오일 그래서 페인팅은 이제 아크릴도 좋고 뭐다 재료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유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17년간 유화만 거의 그렸는데 유화는 굉장히 그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명품 같은 거는 어떤가요? 이게 오래 들을수록, 저 들어보진 않았지만, 오래 들을수록 더 이게 좀 낡은 그런 느낌으로. 느낌이 더 좋고, 좀더 부드러움이나 깊은 맛이 더 느껴지거든요. 근데 유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유화 작업을 주로 했죠. 그 명품은 우리 휴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잘 몰라요. 근데 우리 수업할 때 제가 이건 약간 사담인데 사담 후세인입니다. 자, 미술치료 수업을 네, 갑자기 훅 들어왔죠. 우리 갑자기 시우님이 미술치료 수업에 이제 제 수업에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는데 올 때마다 옷에 F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아, 저분이 대학 다닐 때 F 학점을 계속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아, 네. 아, 네. 썰렁하죠? 네, 자, 썰렁하네요. 넘어갑시다. 아, 자, 박살도 났어. 분위기 안 좋다. 그래서 그 설명 다 하신 건가요? 네, 거의.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작업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지금 사실 그 우리 청우 작품은 제가 한 160만 짜리 구매를 했어요. 제가 아, 콜렉터예요. 목사님이요? 네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 청우님이 다시 보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런데 다시 아 보여요. 그래요? 네, 저도요. 그래서 집에다 이제 딱 걸어놓고 물론 이제 제 작품도 쫙 걸려있는데 딱 이제 걸어 우리 청자분을 걸어놔서 한쪽 뒤통에 그런데 우리 공부하러 이제 애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 제작품부터 일단 물론 설명합니다. 이런 거 저들 가지고 요거는 160만 주고 샀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역시 퀄리티가 다르네요. 이렇게 제 그림은 허접해 보이는데 이건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격을 오픈을 했기 아,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전시회 가면은 작품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A급 작가들 같은 경우는 100호 이상 되는 건한 8천만 원까지도 가요. 그래서 작품이 왜 이렇게 비싼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오늘 질문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 작품을 전시할 때 혹은 준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 한번 살짝 소개해 주실 수 그거는 있죠? 그게 간략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네. 난해한 복잡하게 질문을 하십시오. 하셨는데 이제 어디에 전시를 하느냐 그리고 그 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전시관이나 이런 거에 특성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가격이 달라지는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예술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층마다 물론 달라요. 다른데 평균 200만 원 정도 그 대관료를 내요. 며칠 동안.
일주일. 일주일에 그런데 이제 말해서. 사실 일주일 중에서도 하루는 또 휴관이 있어요. 일주일을 딱 하면 너무 좋겠지만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하루 휴관이고 또 그래서 이제 좀 짧게 생각이 들죠. 전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대관료만 그 정도 들고 사실은 이제 나머지 뭐 재료라든지 액자, 팜플렛 또 그냥 딱 떠오르는 것만 해도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저의 경우에는 물론 작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전 다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좀 소형차 한 대 정도? 네. 그 준비하는 준비? 네네. 약간 소형차. 돈 없으면 못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소형차 이제 여기서 할 경우에 이제 그 정도가 전 들었거든요.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있죠. 그런 곳에서 또 전시를 하면 대관료가 또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간혹 그 코엑스나 이런 데서 이제 아트페어 가서 이제 보거든요. 우리 미술 치료할 때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한 번씩 보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또 벌고 그 돈으로도 그리면은 뭐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더 어렵거든요. 그죠? 벌면서 해야 되겠다. 이게 팔리지 않으면은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저 김준 작가님은 어떻게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그것도 소개를 좀. 1차적으로는 전시관에서 전시를 했을 때 전시 기간 동안에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보고 이제 초이스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에 전시해서 이제 몇 작품 이상 뭐 어느 정도의 작품이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나 네이버 쇼핑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지금 나가는 게 홈페이지죠? 아, 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판매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 그 보여준 작품은 지금 값이 엄청 저렴하네요. 3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저번에 세 개인데 한 개에 300만 원으로 제가 세 개를 세트로 구매하면 900만 원인가요? 네. 네. 그러면 K옵션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세요? 거기서는 안 해봤어요. 지금은 아직 안 해봤죠. 차후엔 하겠죠. 그리고 냅도율을 통한다면 저 900만 원 제가 과감하게 깎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약입니다. 아, 저랑 말을 못 하세요. 아, 그런가요? 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네. 장점은 아, 네.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네. 바로 사과합니다. 네. 시간이 네. 걸리지 않습니다. 네. 빠른 사과. 아주 쿨해.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림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뭐 갑자기 모신 게스트라서 네. 제가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드렸어요. 아니, 잘하셨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궁금했던 부분이고 네, 네, 그렇죠. 아까도 제가 사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똥손이고 네. 정말 그림을 알지 못하는 네. 그런 사람인 입장에서 그래도 궁금한 거는 또 항상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아 이거를 하는데 네네. 비용을 얼마나 들까 그야말로 그런 생각도 했었고 이게 어쨌거나 비용이 초기 비용이 들 텐데 기본적으로 그림이 팔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네. 그림이 팔려야 될 텐데 안 팔리면 그렇죠. 어떡하지? 아, 이거 이 중에서 그러면은 사산이 되려면 뭐 몇 개 이상 팔려야 그렇죠. 될 텐데 그런 게 괜히 걱정이 제가 사서 걱정하니까 엄청 걱정이 되네요. 네. 저도 이제 미술관에 가끔 가서 네, 이렇게 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좋다 하는데 네. 아, 나와는 뭐랄까 거리가 있다라는 그렇게 느껴지죠. 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좀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가 저 역시도 미술 심리 상담 하기 전에는 그림에 대해서는 뭐 좋아했지 이렇게 산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쵸. 지금 이제 그림 작가들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냉장고 TV 살 게 아니라 정말 이 저도 저 자신도 위하고 작가들 위해서 이렇게 문화의 교류잖아요. 그런 의미로 작품을 살 수 있으면 하나 사주는 것도 참 좋은 문화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송민수님, 슈님은 저기
전시회도 기획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네. 그림에 관심이 되게 많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전시회를 가는 편이에요. 오, 지난주에는 해방촌에 이제 전시회를 갔다 왔어요. 오, 그래서 네. 이제 요즘에는 무료 전시회가 많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해방촌에 더웨일이라는 무료 전시회를 갔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본 전시회 중에 제일 좋았던 전시회인데 그냥 요즘에 이렇게 유명한 전시회도 많지만 사정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문화계 쪽에서는 사실 작년에는 엄두도 내지 않았던 전시회들 다들 다운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앞으로 이 문화계가 뭐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들 전시회 장들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작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료로 전시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전시회를 그냥 다 해줘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전시회를 하세요 요즘에는. 그래서 갔다 온 작품 중에 저는 요번에 이제 그림을 제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소개하고 싶은 그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네. 그림이 있었는데 저만 보고서 너무 아쉽긴 한데 러브라는 그림 그 전시회장은요 스토리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했을 때 빌라를 하나 산 부부가 그거를 이제 지금은 한 10년이 지나서 전시회를 무료로 하는데 개조를 했어요. 집을 건축물을 건축물을 개조를 해서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그림을 3층까지 막 전시를 했더라고요. 전시를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알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 것도 알리고 뭐 박물관처럼 대신 이제 그 해방촌 시와 함께 이제 무료로 하는 대신 뭐랄까 문화인들을 좀 알리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커피 정도는 파는 카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재밌는 풍경은 군인들 카츄샤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철조망 사이를 하나 두고 이 철조망 사이를 하나 두고 건너편에서는 카츄샤들이 농구를 하고 있고 이 건너편은 전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을 보고 왔는데 재미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전시회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때 했던 그 수업에 그런 그림들이 아주 일반인들이 그렸던 그림들도 전시가 돼 있고 그런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참 전시를 할 수 있는 문화들이 이제 많이 펼쳐졌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왔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로 방송에 나가는 실시간 방송이니까 여기서 그 우리 수슈님한테 제안을 드리자면 5월 15일 날 우리가 미술심리 수업 이번에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해요. 네. 그러면 27명의 그 남양주 시민들이 할 텐데 슈님이 어떻게 다 완성되면은 어떻게 전시 한번 기획해 주시나요?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 지금 봤어요 지금. 기획이요? 네. 오히려 하면 어떻게 부탁하면 해주실 건가요? 이거 얘기하는 순간 남양주 쫙 퍼집니다. 이거 잘 얘기하셔야 돼요. 네. 날짜가 그렇게 급한가요? 아닙니다. 자, 일단 차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엄청 당황하셔요 지금. 네, 갑자기 얘기했더니 네, 아유 그냥 달로 먹을랬더니 쉽지 않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그 그림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거는 좀 그 화가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그 영혼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 이거를 작은 희망의 불씨로 어떻게 느끼고 이 방송이 뭐 아주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좀 희망을 가지고 좀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한번 집중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뭐 다른 질문도 혹시 있으시면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네, 저 오늘 약간 썰렁합니다. 분위기가 그림과 관련돼 있는 거를 물어보라.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뭐 새로운 게스트한테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되고 개인 지도도 해주시나요? 저는 사실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요. 저는 사실 바디 페인팅을 했었기 때문에 재료를 사용해서 유화 그냥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진 배우진 않았지만 유화나 수채화나
아크릴을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전시회를, 개인 전시회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 루트를 잘 모르고요. 사실 목사님을 통해서 첫 번째 전시회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돕기를 하는, 시에서 하는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뿌듯했었고, 감동이었었고, 뭐 그런 되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사실, 좋은데, 사실은 40살 때? 이게 나이가 나오네요. 근데 40살 때? 40살 때? 10년 엊그제 10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 한 10년 후에는 내가 인사동에서 경인사에서 개인전을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이게 꼭 미대를 나와서 작가로 등단해야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작가로 꼭 등단하지 않아도 전시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 뭐, 이거 근자감이 생길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한번 궁금해요. 그래서 꼭 작가로 등단해야만?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그림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네. 계시고, 또 지도자도 계시고, 그림 쪽에. 그렇지만, 그림이 뭐 좋은 그림이다, 뭐 나쁜 그림이다, 뭐 잘 그린 그림이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린 그림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게는 그 그림이 굉장히 좋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누구나 뭐 우리가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다 시인이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시인이 등단하지 않았어도. 그것처럼 물론 등단을 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죠. 뭐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전시를 하는 데에서는 절대로 어떤 뭐 조건이나 거기에 그렇게 빠지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닐 거예요, 아마. 저 그때 아마라는 게 아니 조금 무척 미신적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말 주변이 없어서 죽은 것 같은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디나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전시를 하고 싶은지 저랑 이제 또 말씀을 나누면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줄을 서 보겠습니다. 네, 줄을 서. 줄을 잘 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 작가님, 어떻게 반대로 우리 장윤숙님이나 아니면 슈님한테 뭐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슈님은 그 바디페인팅도 하셨고 이렇게 좀 재료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시작하셔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서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다른 말을 드리려고 보고 싶어요. 어떤 그림을 저는 그래피티도 사실 평당, 이런 얘기도 되나요? 평당 10만 원씩 주고 받고 이렇게 그 스키장에서 보드에다 그림 그리고 간판에다 그림도 그려주고 돈을 받는.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도 해보고 그런 일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너무 잡기가 능하구나, 그래서 한옥물을 못 파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열 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한 가지 가지고 못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연 느낌이에요. 제가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어떤 멘트가 오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장윤수님한테는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사실 좀 죄송한데 준비도 안 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말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이미 들었지만 이제 그 부모 교육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기를 막 낳았을 때부터 뭐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선생님을 진작에 만났더라면 저도 그 생각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자, 이 멘트에 대해서 우리 올리브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똑같이. 진작에 안 만나길 잘했네. 진짜. 좋은 부모는 따로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따로 그 방송 보시는 분. 그 판단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네, 말씀을 드렸죠. 네, 네. 네. 맞아요. 자.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겁나서 못 물어보겠어요. 좋은 팁입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뭐 토크가 매번 뭐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의미를 찾아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순간순간이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